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는 다문화 도시 김해. 먼 타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이색 배움터가 있는데요. 김해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모두가 함께하는 김해 다문화 체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김해시 상동면. 주말 오후 뜨거운 떼약볕에도 아랑곳 없이 밭으로 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밭이에요. 아, 어디요? 어디? 여기 여기. 이건 베트남 등지에서 나는 연두색 가지입니다. 큰 거 먼저 잡고 참외 참외. 참외. 이들은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 여성들인데요. 황티롱이라고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한국 온 지 한 11년 좀 넘었습니다. 저는 반등입니다. 12년 왔어요. 자, 이렇게 줄기를 걷어내고 나서 호미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살살 긁어보면 안에서 나오죠. 감자가 나오죠. 이렇게. 아팠다. 감자 캐기에 이어 대파까지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다양한 채소들을 수확하고 또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여기에도 채소가 한가득인데요. 자, 이 채소들은 좀 생소해요? 뭔가요? 봉침채라고 해요. 봉침채. 베트남에서 베트남 요리점 가면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맛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고향도 못 돌아가고 그 오랫동안에 못 돌아갔으니까 여기에서 뭐 야채, 그 베트남 고향 야채도 심어서 먹으면은 고향 느낌이 나요. 이건 동남아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고수인데요. 이 텃밭엔 이처럼 우리 농산물은 물론이고 동남아 지역에서 나는 생소한 작물들도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 점령 텃밭인데요. 그쪽에 저희 작물도 같이 심고 나라별로 같이 작물도 심으면서 그거를 수확하고 그걸로 같이 요리도 해먹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랑 교류도 많이 하고 그러려고 저희가 같이 작물을 심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갓 수확한 농산물을 들고 마을 회관 아래 카페를 찾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맘때 이 감자가 제일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자를 가지고 수제비, 감자 수제비를 만들 거예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드셔보셨어요? 한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봤어요? 달걀을 넣어 수제비 반죽을 시작하는데요. 아우, 나나씨 잘하는데요? 직접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 음식 먹고, 뭐, 많이 먹고, 먹고, 그렇게 먹고, 알아요. 조금 알아요.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 한국 문화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 시간을 통해 이들은 조금씩 더 한국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감자는 베트남인들에게도 친근한 작물. 고향에선 어떤 요리를 할까요? 베트남에서는 감자는 감자튀김, 그리고 감자 삶아서 먹고도 하고 감자볶음도 하고요. 우리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제비 반죽을 넣을 차례인데요. 작파니까 되죠? 얇게 뜯어 넣어야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아, 이거 좀 어려워요. 떼기 따라서 천차 만별이. 이거 어려워요? 처음이라서 그래요. 사람 많으니까 많이가 힘들어요. 집에 혼자 요리 힘들어요. 처음이지만 정성껏 준비한 감자 수제비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실 거예요? 짜요부터. 그럼 여기 당면처럼 면이래요. 이번에 만들 요리는 베트남 음식 짜조인데요. 짜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드실 거예요. 네네. 한국 음식은 만두 조금 비슷하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렸잖아요. 요리는 좀 여러 가지니까 뭐 모임이 있으면은 같이 만들어서 먹어요. 동남아 작물은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데요.
짜조는 다진 돼지고기에 고수, 숙주, 버섯 등 다양한 채소를 넣고 그리고 생선 소스도 넣어주는데요. 앞서 수제비 요리할 때와는 달리 아주 능숙한 모습이죠. 아, 그럼요. 또 고향 음식이잖아요. 홈그라운드죠. 집에 이렇게 나무는 못 해봤거든요. 이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전체 이렇게 살아도. 마지막으로 라이스페이퍼에 속을 채우고 잘 말아 기름에 바싹 튀겨주는데요. 이 맛있는 소리 들리시나요? 아우, 바로 꺼내서 먹고 싶네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짜조가 완성됐습니다. 여기 이제 소스에 탁 찍어서. 이제 고향 네. 생각나고 뭐 고향 음식을 그 만드니까 기분이 조금 감동스러워요. 이처럼 다 함께 만든 요리가 한상 차려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고향 음식들도 몇 가지 준비됐는데요.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공심채로 만든 볶음 요리는 우리 입맛에도 아주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시금치 볶음. 시금치 맛이에요. 비슷하죠. 이번엔 짜조를 맛볼 차례.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손으로 잡아먹어도 맛있어요. 아까 시금치가 고수 걱정 많이 했는데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어요. 안 짜고 맛있어요. 짜주는 그 고수가 들어가니까 고기 냄새를 오히려 잡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향신료가 냄새가 너무 세가지고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고기도 잘 어울리고 새로운 맛을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마다 이들은 이곳에 와서 텃밭을 가꾸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문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말을 할 줄 알았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같이 만드는 건 재미 너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가족 느낌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한국 음식도 한국 분들 이거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감사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김해 진래면. 이곳에서도 다문화인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직접 만져보세요. 이거 어디 가서 만지고 하기 힘들어요. 네. 바로 도자기를 이용한 문화 다양성 체험 수업 현장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우리 김해 하면은 대표적인 게 김하 인물형 토기예요. 금강가야가 4세기 때 김하 기사들이 광개토 대항하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김하 인문형 토기예요. 어떻게 이런 수업을 하게 됐을까요? 김해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저희 젊은 도예가인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문화발전소 수익으로 이 다문화 가정들에게 무료로 자기 체험을 해보자 해서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우리 김해 대표적인 굽 높은 접시거든요. 굽이 이걸 굽이라고 해요. 굽. 굽 높은 접시거든요. 굽 높은 접시를 갖다가 같이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구멍 뚫려 있죠. 이거를 투창이라고 해요. 구멍 뚫는 걸 투창. 투창까지 해보고. 먼저 선생님의 시범이 이어지는데요. 물레에 흙을 올리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흙을 잘 다듬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신기한 모습에 너나 할 것 없이 시선 집중.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자, 순식간에 도자기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앉으세요, 이제 자리. 이제 참가자들이 직접 해볼 차례. 도자기 만드는 물레 앞엔 대부분 처음 앉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의 특별 지도도 이어집니다. 자, 만져보세요. 아니, 두 손으로.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자, 해갖고 사 모아봐. 우와, 변하지? 잘하고 있어. 까칠하다고? 아빠는 미끌미끌한데? 각자 하나씩 맡아서 할 수가 있군요. 할머니 집에 이거 많이 옛날에 나 아기 때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지금.
그릇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한테 이러다가 혼나겠다. 나 손님이. 도자기 만들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요. 어려워요. 이 가족은 아이보다 엄마가 더 신났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보기는 쉽게 보이는데 직접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직접 체험해보면서 김해 문화를 알아가는 다문화 가족들. 자, 우리 토기도 만져도 봤고 만들어도 봤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문양을 한번 새겨봐야 될 거잖아요. 보이시죠? 일자. 일자가 된 게 우리 김해 토기의 특징이에요. 토창도 함께 만들어 보는데요. 안 빠지면 좀 더 깊게 찔러. 깊게 들어가. 아, 오케이. 위에 담아. 여기다 밀어볼까?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 점점 토기가 완성되어 가네요. 오. 야, 진짜 저게 되네요. 어려워 보이는 작업 네. 같았는데. 재밌었다. 신기해요. 신기해? 아빠도 신기해. 태어난 처음인데 아기 때문에 저기 뭐야 같이 한번 해보네요. 한기 더 남았지. 재밌었어요? 예. 아, 이 한 시간 동안 진짜. 아니 근데 한 시간 벌써 갔어요? 네, 한 시간 정도 됐습니다. 수시간이죠? 도자기 체험을 마치고 거리로 나섰는데요. 이곳은 도자기와 관련된 도자 테마 거리입니다. 머리가 시작돼. 저기 바닥 보이시죠? 예. 요거 지금 요거는 물길이에요. 물길. 우승하는 물레. 아저씨. 아까 아저씨. 클레아프 옆에는 분청 도자관이 있고 문화가진 사이에 이 길을 지역에 있는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직접 타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든 곳인데 네 가지 테마의 벽화거리예요. 고전 벽화거리, 타일 벽화거리, 향기 벽화거리, 자연 벽화거리. 도자기가 주인공인 이 길을 걷다 보면 김해가 도자기의 고장이란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나들이에 사진도 찍고 마냥 신난 사람들. 개구쟁이 우리 아이들은 도자기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더위도 잊었습니다. 귀엽네요.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다시 한번 체험 받고 싶대. 김해에서 진행되는 다문화 체험 현장. 온 가족이 함께 도자기도 만들고 텃밭에서 캐온 동남아 작물로 고향 음식도 만들어 보는데요. 앞으로도 서로 다른 너와 내가 우리로 거듭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김해 다문화 체험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재밌게 보셨어요? 네, 요즘엔 저 방학이라서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우리 아이들 거 어디 갈까 막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해 하면 뭐 토기, 도자기 유명한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가서 만들어보면 네. 우리 아이들이 그쵸? 그 문화와 또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재밌어 보여요. 네, 맞아요. 네. 부모님도 더 즐기는 모습도 보였는데 영상 초반에 나왔던 김해 상동면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텃밭에다가 고향에 있는 작물을 또 심어서 네. 이렇게 수확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쵸? 먹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왜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향 맛을 또 내기는 힘들어요. 아, 그럼요. 그 또 손맛이 달라요. 맞아요. 또 이렇게나마 고향의 향수를 좀 달래셨길 바랍니다. 네네.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마다 모여서 농사도 짓고 또 현지 음식도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누어서 드시는데요. 아까 화면은 다 못 담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 그리고 문화 체험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